안녕하십니까. 皆さん こんにちは。 本日はご多忙のところエプソンプロジェクターの新製品発表会にご出席賜りまして誠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고사담을 하신 가운데 엡손 프로젝터 신제품 발표회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엡손은 넘버원 프로젝터 벤더로서,全世界でプロジェクターを販売しております. 엡손은 세계 넘버원의 프로젝터 메이커로서 전 세계에서 프로젝터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젝터는 オフィスやご家庭をはじめですね、世界のいろいろなところでお使いいただいておりますけれども、中でも教育市場はですね、プロジェクターの最大市場の一つであります。 엡손 프로젝터는 오피스나 가정을 비롯하여 세계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교육 시장은 프로젝터의 최대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本日はエプソンが特にですね、 教育市場のニーズにお応えするために開発いたしました新製品を発表させていただきます。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신제품은 엡손이 특히 교육 시장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개발한 신제품입니다. プロジェクターの対象市場としてのですね、教育分野、これは全世界で成長しておりますけれども、中でも韓国はですね、 世界有数のですね、非常にその教育に熱心なお国柄でありまして、我々も非常に大きな期待を持っております。 교육 분야 프로젝터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며, 특히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교육열이 매우 높은 유수의 교육 시장으로서 저희들도 매우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今回の新製品は実際にプロジェクターをお使いいただく先生方の利便性を向上し、より質の高い教育をですね提供する、まあ、一助になるものと自負しております。 오늘 소개해드리는 신제품은 실제로 프로젝터를 사용하실 선생님들의 이용 편리성을 향상시켜서 보다 질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시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자부하는 바입니다. 先のバンクーバーオリンピックはですね、韓国の選手の方々非常に目覚ましい活躍をされましたけれども、おそらく若い選手の皆さんの育成にですね、力を注がれた成果であると思います。 지난 2월 밴쿠버 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은 매우 눈부신 활약을 해주셨습니다. 이는 필시 젊은 선수 육성에 힘을 쏟은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同じようにですね、教育の充実によってですね、青少年の育成し、スポーツ以外の分野でもさらに韓国の皆様がですね、世界レベルでの活躍をされるということを願っております。 같은 위치로 내실 있는 교육을 통한 청소년 육성으로 스포츠 이외의 분야에서도 한국 국민들이 점점 세계를 무대로 활약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